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흰자위가 검게 변하는 눈질환 치료 2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흰자위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흰자위 질환의 세계적인 명의 우리 한양대 명지병원 안과 권지원 교수랑 얘기를 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네. 왜 안과 의사면서 하필 굳이 이 흰자의 점을 제거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안과 선생님들이 그 의과대학 상위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안과 인기 최고죠. 네, 너무 똑똑하고 그 훌륭하신 분이 안과에 너무 많으셔서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만의 뭔가의 필살기가 있어야겠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로 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 환자분이 이제 오탕오반 아까 말한 그 흰자위가 검은 점이 있었는데요. 왜 저한테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고쳐달라고 펑펑 우셨어요. 몇 살 정도? 그분이 한 22살인가 정도 되셨는데 제가 약간 공감력이 MBTI가 F.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사가 됐는데 저 환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 이건 영화인데? 영화야. 그래서 환자한테 이제 고민해 보겠다고 연락처 받아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딱히 배운 건 아니고요. 22살에 눈물을 보고 아, 이건 한번 해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는 수술방과 약간 다르게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가려주는 수술을 좀 고안했었어요. 공막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돌아가시면서 안구 기증하잖아요. 네. 네, 그 안구를 모아놓았는데 그 공막을 좀 떼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공막을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에다 붙였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수술의 문제점이 공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두 번째로는 남의 공막을 자기 눈에 붙이는 거가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깨름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 면역 반응은 없어요? 거부반응? 네, 면역 반응 없습니다. 타이밍? 혈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벗겨내 보면 되지 않을까? 점을. 그 점 부위만 살짝. 살짝, 아주 얇게. 이 점이라는 게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위층에만 있습니다. 네, 공막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네. 이게 아파트 10층이라면 그냥 10층에만 있는 거군요. 네, 9층, 10층 이 정도만 9층, 있는 거. 그 정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벗겨내 보기를 시도를 했는데 공막이라는 게 두께가 있어서 눈을 지지하는 거니까 너무 얇게 만들면 안 되고요. 결막 제끼고 공막을 살짝 얇게 점을 벗겨내고 다시 덮고.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결과가 저번 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일단 이 공막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계란을 딱 세운 건데 깨서 네. 어떻게 그전까지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 오타 일본의 오타상은 뭐에 그 이 생각 못했나? 발견만 하고? 네, 되게 옛날 분이셔서 옛날 분. 네. 오케이. 이게 뭐 첨단 장비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완전히 의사 손기술입니다. 손기술로? 네. 그것만 하는 기구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공막을 얇게 뜨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술기가 어려워요. 손 떨리면 못하겠다 이거. 아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셔도 다른 분들이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고. 야, 그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 네, 그동안. 사람들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직장도 잘 못 구하겠고 그러니까. 면접도 보도 이렇게 눈 잡고 이러니까 자꾸 떨어지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감사 편지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공막에 생기는 오타모반의 네. 케이스고 네. 그럼 결막에 생기는 이 모반은 결막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요? 네, 결막은 아까 이제 먼저 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겉에만 있는 점이 있고 좀 네. 깊은 점이 있어요. 네. 겉에 있는 점은 그냥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아, 그건 레이저로? 네. 레이저 그냥 바로 제거. 그거는 다른 안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거는?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공막은 쉽게 못 건드린다? 네, 아무래도 술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거는 이 공막 모반 때문에 외국에서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타모반이랑 그 결막 모반 레이저도 많이 오세요.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쉽게 하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점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로 겉에 그 상피, 제일 껍질만 딱 쳐서 없애는 거라 흉터가 안 남고 싹 없어지는데
외국에 있는 안과의사들은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잘라내면은 이게 겉만 잘라낼 수가 없고 속까지 같이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쉼터가 엄청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는 양성인데 잘라내면 흉터가 크게 남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막 레이저로 간단하게 탁 바뀌는 걸 보고 감탄을 하겠네. 네. 안과에서 안 된다고 한 거를 그냥 여기 몇 분 만에 그냥 싹 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빠를 때는 한 3분 만에 없어. 레이저로 그냥 싹 날려버리는 네. 거. 그 아이들한테 생기는 그 왜 유피종이라고 있잖아요. 네. 전문점들한테 이렇게 네. 막 생겨. 이 유피종은 뭐죠, 그러니까? 유피종은 이제 선천적으로 네. 뱃속에서 이동하다 없어져야 될 조직이 눈에 이동하다 남아 있는데 위치가 검은자랑 흰자 경계 부위에. 오, 흰자랑 검자 그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보면 여기 보통 요 아래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점보다는 종양 살 뭐 살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이네. 네,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엄마들이 몇 살 때 발견해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만 딱 보면 유피종이구나 이렇게 금방 네, 알겠네. 네, 딱 보면 그냥. 그건 일반 안과 의사들도 뭐 다 금방 네, 알겠네. 그러니까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몇 수술을 몇 살 때 그거는?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는데요. 네. 이게 눈동자를 침범하는데 이제 위에 얹혀져 있는 게 깊이 침투해요. 네. 난시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시 치료를 빨리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경우는 만 3세경에 좀 제거 수술을 해주고요. 유피종이 좀 작고 납작한 경우는 시력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용적 수술이니까. 아, 굳이 뭐 너무 어렸을 때 네, 필요 없다. 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린이집 에서도요. 제 눈 이상하고 같이 안 논대요. 그래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받지 받아. 네. 그렇지 신경 쓰이지. 네. 그럼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네. 다행히 좀 수술을 이른 나이에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게 제가 수술하기엔 가장 편한 나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 흰자의 부분이 파일 거 아니야. 걸쳐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침투해 있어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제거만 하면은 네. 흰자 위 살이 검은자로 또 들어가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아까 익상편이랑 비슷하게 원래 검은자랑 흰자 사이에 있는 윤부 세포라 그래서 흰자 위 살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경계 세포가 있는데요. 유피종 같은 경우는 그 윤부 세포가 아예 처음부터 생기질 않았던 거라서 단순히 딱 떼어내면은 이제 또 살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요? 그럼 보기 흉하죠. 제 원래 모토가 흰자위는 희게, 검은자는 검게. 아, 그 모토 마음에 든다. 네. 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유피종 제거하고 나면 검은자가 희게 남거든요. 고기는 살짝 검정색으로 입혀주고 흰자위 부분은 또 이제 경계세포를 좀 이식을 해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진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술의 그 이런 우주가 있는 거네. 거기가 그 조금만 과하네. 그냥 그 문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문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도 문신하잖아요. 네, 네. 검은자가 원래는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한 조직인데 네. 뭐 이렇게 뭔가 찔렸다거나 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거나 하면서 검은자가 하얗게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이 검은자지 검은색은 아니거든요. 뒤가 검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채가. 네. 이 그 앞에 그 막이 검은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얗게 되면은 거기다 뭘 넣어요? 그 검정색 염색약으로. 그 염색약 거기다 이렇게 촥 이렇게. 네. 넣고 넣어줘서 그 하얀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이야,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그것도 만족도 많이 높으세요. 아니, 그러면 그 잉크 흡수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옅어지긴 하고요. 각막문신술은 이제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아주 막 광범위하게 모든 안과 의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네. 흰자위에 네. 약간 하얀 잉크를 넣으면 안 되나? 공막에는 살짝 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막에 주입을 하면요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결막이란 조직 자체가 약간 스폰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검은자의 문신을 네. 주로 많이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주로 이런 흰자이나 이런 이 동자 수술로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나요? 동자 수술은 말씀드린 이제 각막 문신술이나 유피종 수술, 네. 익상편 수술. 익상편은 어떻게 되죠? 익상편 수술은요, 그냥 네. 익상편 이렇게 걷어내면 되고요. 전 한번 전공하신 교수님들, 의사들이랑 다 하시는 수술인데요. 이제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각자 자기 고유의 수술 방법이 있으시고, 그 이제 수술 방법은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수술 방법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자, 오늘은 흰자의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 권지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했던 모타모반, 공막에 생기는 이 모반을 매직처럼 지우는 수술을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환자가 우리 권 교수한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타모반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바로 우리 권 교수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